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베트남 식당을 찾아서 저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갔던 데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베트남 식당에 가는 게 우리가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아, 세 번째군요. 아무튼 베트남 식당이 네.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해요, 저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설마 베트남 식당이 있다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자, 여기 갔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서 일단 턴랩 해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대찌개 한살에 다음인가요? 다음 강호동이가 나오는데요. 강호동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와이파이가 어떻게 돼요? 88680488 장원재 우보현, 우보현 장원재 하이 베트남. 오늘은 음식 문화 편입니다. 예. 얼마 전에 네. 명동에 직접 가셔서 네. 우리 베트남 팬 여러분들에게 명동 네. 어떤 곳이냐. 마침 또 아쉽게도 눈이 안 왔어요 또. 아, 제가 금년, 요즘 네, 금년 겨울 너무 따뜻해요. 눈이 안 옵니다. 제가 이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오면서 모든 베트남 팬들한테 눈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 네. 근데 장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주셔서 다행히 베트남 팬 여러분들한테 이게 눈을 소개해 줄 수 있겠구나, 보여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을 부풀어서 왔는데 아, 이게 눈이 안 와요. 이 강원도 한번 가야 되나요? 눈 보러? 저는 괜찮은데 박사님이 네. 스케줄 보니까 굉장히 네. 빡빡해. 우리 박사님 굉장히 빡빡해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방송이 나네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 네. 뭐 아쉽게도 아니 공교롭게도 네. 제가 이 베트남 저 뭡니까 스포츠 월드 월드를 네. 내일부터 네.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4일부터 이제 연재를 시작하죠. 예, 연재 상당히 많이 독자들한테 사랑을 네.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보현 라이브 잉글리시, 그 다음에 시네마 잉글리시, 또 헐리우드 잉글리시, 매직 잉글리시 다 했는데 이번에는 대박 잉글리시.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책 지금 같이 쓰는 책 제목을 그대로 이제 예, 칼럼으로 예. 네. 같이 이제 장 목사님하고 네. 저하고 책을 집필 중인데 거기에서도 대박 잉글리시. 네, 영어로는 에픽 잉글리시. 예, 그거 좀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에서 많이 겪었던 일들을 직접 에피소드도 그렇고 좀 디테일하고 좀 섬세하게 컨시스턴시하게 그다음에 또 뭡니까 좀 시스테매릭 그 체계적인 네. 그렇게 제가 그 여러 문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또 그 나머지 또 장 박사님이 또 이론적인 거기서 덧붙여서 정말 이론과 실전 감이 된 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꼭 네, 자부합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명동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예. 네. 저녁을 먹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요. 식생활, 한국과 베트남을 비교한달까요?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는 때를 때우자. 네. 배고픈 시절이었죠. 네, 배고픈 것만 면하자. 예.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겁니다. 그죠? 그게 유래가 돼 지금까지도 식사하죠. 지금 밥 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 1970년, 80년대라 많이 굶어요. 아니, 베트남은 사모작이 되는데 왜 굶어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굶는 게 좀 덜한데 네. 이제 베트남도 이게 학구열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동남아 중에서는 1위라고 그래요. 대학교 가는 퍼센티가 45%. 굉장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굉장한. 다른 데서는 12%인데 네. 못 사는 동남아에서 베트남이 뭐 여러분 살고 계시니 알겠지만은
45%를 능가한다면 대학 가는 게 그 정도로 학교에 이렇게 심한 이렇게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사이공 도시로 예, 네. 사이공이 대도시로. 지금 말하면 호치민이죠. 대도시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죠. 예, 쪼달리죠. 우리처럼 뭐 과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돈 벌 뭐 이런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골, 학생들한테 예 시골에서 부모님이 붙여주시는 돈은 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배고픈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우리 저희도 옛날에 박사님 자취할 때 라면으로 주로 네. 끼니를 때우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라면 그 친구들은 쌀국수 국수죠. 네. 근데 국수도 또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상한 게 뭐 플라스틱은 아닌데 쌀로 만들어가서 이렇게 플라스틱 종이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양념해서 먹는데 네. 그게 만동입니다. 만동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500원. 그 길거리에 앉아서 먹죠. 네. 좀 잘 살게 되는 친구들 같은데 이제 쌀국수를 먹죠. 쌀국수는 이제 우리나라로 2만동 길거리에 25,000동.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예, 1,000원, 1,200원. 네. 이제 잘 사는 친구들이야 뭐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 누구나 외국에 가면 박사님, 네. 박사님도 이 연구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되죠. 애국자. 그렇죠. 저도 한때 못 살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한국이 싫었어요. 왜 나 이렇게 살아나. 네. 맨날 공장 다녀야 되고 그래도 가난을 면할 길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 내 나라, 내 조국이 엄청 소중하구나. 그렇게 없이 살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FBI 통역을 했거든요. 시애틀에 모든 하는 일을 많이 알고 있었고 FBI 통역하면서 제가 영주권도 받았고 치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는 그렇죠. 고향을 보고 네.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살면서 또 그걸 잃어버렸죠. 한국에 좋았던 그런 감.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우연히 이제 베트남 기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역시 또 한국이 야 정말 불경기긴 하지만 참 좋은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 오히려 반대죠. 옛날 우량화 과잉이죠. 예, 예, 우량화 선전 기억나십니까? 네. 뚱뚱하면 최고라 그랬죠. 바둑왕 이창호 국수가 우량화. 그렇습니까? 선발대회 전국 우승자 출신입니다. 아, 이창호하고 저하고 14살 때 이창호를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YMCA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고, 네. 길 건너, 한국기원. 한국기원이 있었죠. 네. 근데. 관철동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창호가 아버지하고, 탁구. 예, 네, 탁구. 네. 이제 체력보강 때문에 네. 탁구를. 아버지는 항상 멜빵 이렇게 네. 바지를 넣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만나서 같이 탁구도 치게 됐었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우량아. 네. 사익감이라도 퉁퉁하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빼빼 말하면 좀. 요새는 퉁퉁하면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안 된 걸로 생각해요. 근데 베트남하고 동남아는 네. 퉁퉁하면. 이제 네. 베트남은 좀 많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익숙해져서 뚱뚱한 걸 싫어하지만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못 사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저 정도 이렇게 퉁퉁하면. 박사님은 네. 아주 극히 정상입니다. 아, 살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네. 그 이상용 선배님이. 네. 박사님하고 이상용 선배님하고 뽀빠이 이상용 예, 예. 선배님 네. 합쳐도 3m가 안 된다는데 다 3m 안 됩니다. 네, 합치면 3m 조금 넘습니다. 아니 저는 합치면 3m 좀 넘죠. 그렇죠. 네. 3m 안 된다는 거는 네. 4m 안 된다는 건 똑같죠. 다 똑같죠. 근데 네. 아니, 박사님 큰데 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네. 이상용 선배님은 뵌 적은 없어요. 사실 네. 뵌 적은 없는데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몸이 단단하시네요. 예, 몸은 워낙 당당하시고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네. 아직까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하루에도 뭐 저기 지금도 저기 철봉. 예예. 예. 네. 105회를 했다면서요? 턱걸이를 그 고려대학교. 네. 지금도 턱걸이를 뭐 하루에 몇십 개씩.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역시 또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베트남에 보면 박사님 한번 이제 기회가 제가 이제 베트남에 넘어가서. 이제 한국 분들한테 네. 아 베트남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제 뭐 그 사업하실 분이나 공부하실 분이나 여행 오실 분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베트남 가시면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젊은 청을 보면 다들 이렇게 굉장히 말랐어요.
우리나라는 안 말랐고 이제 우리나라는 네. 이제 그래도 키도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죠. 베트남 키가 평균 남자 키가 162, 여자 키가 155. 아,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은 신장은 좀 이제 커지죠. 신세대는 이제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키 뭐 신장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말랐어요.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아무래도 관찰하게 됐죠. 참 못 먹어요. 자, 여기서 학자들이 말하는 이 먹는 거의 단계. 예, 예. 첫 단계는 eat for survival.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 두 번째 단계가 eat for selection.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걸 이제 구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eat for taste. 좋아하는 거 찾아서 먹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eat for art. 네. 먹는 거 자체가 eat as art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eat for taste에서 eat for art로 가는 단계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모 프로그램에서 네. 지금 이미 고인이 되신 선배님인데 김영곤 선배님. 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때 우리 웰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뭐 좋은 걸 드시러 많이 다니셨어요. 네. 주말만 되면 차 이제 뭐 전부 다 개인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네.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다 맛있는데. 다 맛있지 않냐? 이러면서. 정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때를 이렇게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몸에 좋은 것.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취향이 맞는 음식을 먹는데 근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못 살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꼭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 베트남 여행이 계획이 있으시면 현지 길거리에서 파는 쌀국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먹을만 하고요. 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주로 먹는 플라스틱에 보면 아시겠는데 플라스틱에 이렇게 막 싸가지고 플라스틱 안에서 뭐 먹는 게 있어요. 아, 그 무슨 즉석국수 이런 예, 예. 거네요. 그거는 저도 시도를 네. 해봤지만 5년 동안 네. 먹고 이렇게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거보다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예. 한국 돈 한 1,200원, 1,300원짜리 쌀국수 드시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사이공 같은데 호치민에서는 한국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비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요. 재료 조달도 쉽지 않고. 네. 제가 볼 때는 놀랍게도 한국 식당보다 더 비싸요. 한국에 있는 한국 식당보다. 예, 김치찌개 네. 지금 시중에 제가 보면 한 6,000원 정도 하나요? 네, 6,000원, 7,000원. 예, 예. 그런데 만 원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7,000원 정도 하죠. 네. 그런데 정서상 네. 거기서 7,000원이라고 하면은 상상을 못 해요. 아, 거기 물가로는 그게 꽤 비싼 음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어느 순간인가 좀 잘 살게 되면서 또 드라마 이렇게 열풍이 되면서 한인 드라마, 네. 한국 드라마 이렇게 한국 음식 붐인데 예. 너무 비싸네요. 현지에서 유행하기에는 놀란 것은 떡볶이를 판매를 하는데 네. 떡볶이가 이렇게 세봤더니 떡볶이가 한 6개, 7개 들었어요. 네. 나머지 양배추 많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오뎅 몇 개.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 정도만 1,200원, 1,500원 네. 할 텐데 네. 4,000원. 어, 비싸네요. 8만 원. 그리고 그거는 베트남 물가 기준으로 하면은 길거리 쌀국수의 3배, 4배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들 베트남 막 가세요. 여기 뭐 인터넷 검색 보면 베트남 해가지고 많이 검색하시고 또 뭐 가깝고 또 친근한 나라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 많이 가시고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또 필리핀에는 요즘 최근에 또 치안이 좀 네. 좀 안 좋고 해서 관광객이 피살당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래서 또 이제 태국 같은 데서는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정서상 우리나라 좀 다르고 나혈질이다 이렇게 네. 많이 되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뭐 습도가 우리나라가 비슷하고 물론 이제 온도가 좀 햇빛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또 정서가 전쟁을 겪은 나라라 저희들하고 비슷한 게 참으로 많아요. 네. 사람들 굉장히 온순하죠. 제가 먹을 때 아, 세계에서 이렇게 온순한 사람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온순한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많이 여행지로 선호를 하시는데 어차피 베트남을 가신다면 음식값 같은 거 교통수단 당장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얘기는 전에 저희가 예, 했으니까 프랑스 그치. 식민지여서 서양 요리도 꽤 맛 좋다는 예, 베트남이 음식을 좀 잘해요, 비교죠. 그래서 우리 여기,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베트남 쌀국수 집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태국 요리 이런 데는 없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데
베트남 식당보다는 숫자가 많지 않네요. 근데 어찌됐거나 베트남은 식당이 좀 우리 음식이 좀 맛있다. 한국 비교적 네. 한국 한국인 입맛에 맞다 해가지고 베트남 음식이 많이 생기는데, 프랑스 식민지 생활 오래 했죠. 네. 근데 프랑스 요리는 비싸기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하고, 그래도 프랑스가 한풀 꺾였어요 베트남에서. 지금 제가 최고로 뛰어오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까? 네. 왜냐면은 차 중에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차가 이걸 보는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기아나 현대고. 아, 프랑스 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르노도 있고 뭐 시트로엥. 근데 아예 거기는 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콩을 가 보시더라도 택시 타 보면 거의 다 현대차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접이 보면은 딱 제가 그전에도 일선에 말씀드렸듯이 전화가 딱 두 대가 있는데 애플과 네. 삼성이 있으니까 뭐 직접 하고 그 다음에 TV를 채널을 어디를 돌려도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한국 음식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예 가격인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 음식점을 했어요 사실은 네. 많이 들어오고 오시니까. 최근 이제 지금은 이제 베트남 분들도 현지, 예, 현지인들도 많이 오죠.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회식할 때 온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한류 열풍 때문에 한번 맛이라도 보자 해서 오는데 가격이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오래 가니까. 아 베트남 물가를 기준하니까. 예. 그럼 이제 베트남 현지 물가에 맞춰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식당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편의점이 곳곳이 많은데 편의점 아무 데를 가셔도. 한국 라면이 이제는 나왔어요. 네.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게 신라면도 나왔고 컵라면도 네. 나왔고 그게 25,000원이니까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싸죠. 한 1,200원 비싸다고 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하는데 관세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현지 물가 기준하면 예. 네, 조금 말하자면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이네요. 롯데가 일본 거라고 생각하길래 제가 네. 그거 교정해 주느라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지라 네. 아 롯데는 한국 거다. 네. 아 이거 무슨 소리냐 일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해줬죠. 네. 롯데는 그래서 이제 롯데가 아 롯데 오리온에서 만든 그 저기 그 파인애플 아 이것도 있고요. 그 뭐죠 그 저기 초코파이나 네. 아니면 뭐 그 상표 과자 이름을 모르는데 쿠쿠다스 뭐 그런 거 일종의 네. 롯데에서 만든, 한국 과자 예 한국 과자 있는데 그것도 일본 거라고 착각을 하길래 제가 한국 것이다 아,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 전도사입니다. 아, 과자 회사에서 뭐 상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요. 네. 박사님은 많이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서 아는데 저는 신문에 연재만 해서 저를 잘 모르나 봐요.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기회가 되면 베트남 현지로 날아가서 예. 예, 우보현 장원재 하이 베트남 베트남 편 찍고 정말 얼마나 한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노력을 하는지 요거 생생하게 화면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